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SY 스틸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를 좀 보니까는요, 저희 공식 채널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오늘도 올려드렸는데, 요거죠. 지금 공화당의 핵심 참모들이 트럼프 대신에 해리스를 지지했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, 그래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최종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?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침략을 했던 모습이거든요. 결국은 뭔가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밀리지 않겠다. 내가 잃어버린 땅, 니들 땅으로 내가 되찾겠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뭐라 그럴까요? 생각을 하면서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막바지가 된게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건 관련된 것들도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데, 일단은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했다가 반등 나와서 뭐예요? 여기서 일부 정리했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들어가서 반등 나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, 종가상으로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나머지 물량도 일단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선을 하나 더 그어보겠다라고 하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, 얘가? 4,000원에서 3,500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. 얘가 여기 라인에서 버티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, 반등이 못 나오고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고, 그러면 얘가 반등 나올 때 5,000원 라인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왜 지금 여기가 뭐예요? 쌍봉이잖아요.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적절한 눌림을 받고 반등 구간이 나와서 이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높여 놔야지 될 건데,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? 얘가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이 공간은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죠. 물론 여기까지 왔는데 뉴스가 딱 나왔어. 트럼프가 뭐 다시 지지율로 역전을 했어. 그리고 뭐큰 차이를 보여. 그러면은 또 다시 움직여주거나,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멈추고 우리 이제 협상하자. 그러면 또 다시 확확 움직여 줄 수는 있겠지만, 이런 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의 흐름 라인에서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잖아요, 여기가. 그래서 요 구간을 종가상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이탈을 하면은 여전히 수익 구간이니까 나머지 물량들 갖고 있는 것들 정리를 하자.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한다든지, 아니면 아싸리 이 5,000원 라인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를 보고 재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. 저 허브경제TV 아까도 보셨겠지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만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. 시장의 주도주 저희가 무료 제공을 해 드릴 건데 어떻게 제공을 해 드리느냐. 공식 채널에 보시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 드리거든요. 이거 클릭하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요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. 그점 참고하시고요. 여러분, 이거 클릭 두 번만 하면은 입장 가능하고, 한번 입장해 놓으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원할 때까지 이 정보 다 제공받아 볼수 있어요. 여러분들, 어떤 데는요, 하루에 막 100건, 200건 뉴스가 나옵니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오늘 시장은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 뉴스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이죠. 이게 혹해서 여기서 매수하면은 시장의 중심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필터링이 필요할 거고, 그 필터링은 뭐 한다? 저희 허브경제TV가 해드린다. 그래서 저희 공식 채널을 이용을 하시면은 오늘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를 당하지는 않을 거다. 소외받지는 않을 거다.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